일단 바닥부터 고정하자. 거기 잡아봐. 기둥부터 세워야지. 그래야 중심이 잡히지. 바닥부터라니까. 나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야. 초등학생 명예의 끝이지. 나만 믿어. 장난해? 난 우주소년단이었거든? 야! 니들은 뭐해? 집 짓는 거 니들 전문이잖아. 난 운전했잖아. 그리고 난 RCY였어. 안전과 의료 담당이야. 넌 IT에서 춤출 때 난 나이트를 설계했고 윤이 독서실에서 책 읽을 때 난 독서실을 준공했어. 텐트는 둘이 알아서 치는 걸로. 오! 오! 나만 믿으라니까. 야,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갖고 온 거 꺼내봐. 아이씨. 마실 거 말고 먹을 건 없어? 아, 라면도 안 사왔냐? 그러는 넌. 이건 굽고, 이건 삶고, 이건 튀기지 뭐. 야, 기다려봐. 여자가 있는 곳엔 먹을 것도 있다. 바이, 이정로. 잠시 우주 플레이즈 좀 해도 될까요? 19년산이랑 라면 몇 개랑 좀 바꾸는 행운을 드리고 싶은데. 한 발 늦으셨네요. 벌써 바꿨는데. 누구랑요? 저기 농구하는 남자분들이랑. 가져올 거 미리 정하자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매번 지혜가 없어. 기다려봐. 라면 먹게 해줄게. 훔치게? 아는 사람 다 아는데 한때 내가 농구의 대명사였지. 아이, 아마랑 붙어야 하나 쪽팔리게.
대체 농구를 언제 해보고 안 한 거야? 94년에 마지막 승부를 가렸지. 18년 전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넌 어떻게 아직도 예뻐? 원래 세상의 모든 첫사랑은 아직도 예뻐. 성격도 그대로고. 나이 들고 많이 착해졌지. 다들 잘 지내? 너희 아직까지 넷이 뭉쳐다닌다며. 서로 친구가 없어서 싫으면 안 만날게. 다들 보고 싶네. 한번 볼래? 아니, 나 좀 이따 밤 비행기로 가야 해. 근데 한국엔 왜?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네 도움이 필요해. 말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한국에 있어. 아들이 있구나. 카드 명세서 보니까 전국 일주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어쩌면 니들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서. 우리? 확실치는 않은데 니들 사진이랑 너 가게 주소를 가지고 갔거든. 혹시 너 찾아오면 나한테 연락 좀 부탁해도 될까? 노 프로그램! 딴 애들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사이네 어디? 그럼 하나 더. 딴 애들한테는 나 만났다는 얘기하지 말아줘. 그냥 정말 너만 보러 온 거거든. 나만?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몇 시 비행기야? 내가 공항에 데려다 줄까? 역시 나였구나. 날 좋아한 거였어. 아씨! 아이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지? 근데 이 자식은 어디 간 거야? 오늘 선약은 서희수 씨예요. 간 줄 알았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상한 여자네. 백이랑 할 얘기 없다는 말을 굳이 가다가 돌아와서까지 듣고 싶었어요? 그만 좀 하죠. 진짜 서러워 죽겠네. 댁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하루 종일 진짜. 내가 좋아요? 몰랐어요? 아까 창문에 내가 그렇게 죽으라 꼬실 땐 언제고. 그래요, 나 김도진 씨 좋아요. 좋아한다고요. 흔들린 지는 한참 됐고요. 지조 없이 이 남자 좋다 그랬다, 저 남자 좋다 그런다 그럴까 봐 티도 못 냈다고요. 지금 이 고백도 받아달라는 거 아니니까 생각하고 싶은... 인상적인 자백이었어. 언제부터 내가 좋았어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요? 꽃다워서? 뭐 이렇게 객관적이야 사람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말고요. 짝사랑을 시작해 보려고요. 했을 때 떨렸고, 내 사진 들어있는 김도진 씨 지갑 봤을 때 설렜고,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되나 했을 때 흔들렸고, 식당 앞에서 나 놓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나 안 좋아하면 어쩌지. 난 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어제까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키스도 했고 포옹도 했고, 다음에 만나면 뭐 할까요 우리? 손잡아요 우리. 그거 안 했네. 쌤, 뭐야? 울고불고 하더니 결국 내 거 하자 된 거예요? 둘이? 울었어요? 울었어 이 여자? 안 가르쳐줘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쌤은 네가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응원은 하는데요.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갈래요. 잠깐 들어갔다가. 내가 바래다 줄게요. 들어가요. 그럼 부탁할게요. 전화할게. 몰라요. 나한테도 전화하라고. 내가 알려준 정보는 잘 활용하고 있냐? 우리 집 비밀번호. 몰라요. 까먹었어요. 벌써 왔다 갔더만. 아, 왜 자꾸 말 시켜요? 나 오빠랑 말할 기분 아니거든요? 그럼 됐구나 왜?
내 차는 왜 타고? 그럼 내려놓고 가든가. 인매알, 네가 그간 오빠의 여자 관계에 대해 평점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나 지금 진심이야, 니네 스승님한테. 그래 보여요. 오빠네 집 갈래? 우연을 가장해서? 가면 뭐래? 다신 안 볼 사람 만두고 갔는데, 윤희 오빠가. 그럼 이건 어떨까? 너도 윤희 의뢰인한테 삥을 뜯기고 합의는 없는 걸로. 경험상 꽤 효과적인 방법인데. 더 쉬운 거 있구만. 뭔데? 그냥 쌤이랑 오빠랑 이번 주에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윤희 오빠 올 텐데. 아니, 어디 숨겨놓은 애 없어요? 돌잔치 할 만한? 다들 왜 이래? 오늘 대체 왜 이래 나한테? 그러게 말이야. 뭐냐 저게 집 앞에서 지들만 연애? 참. 홍프로 가나 보다. 이벤트 할 만한데 집에도 다 바래다 주고. 들어가세요 공주님. 굿나잇. 밤마다 이렇게 헤어지는 거 나 이제 좀 싫은데. 딱 아쉽고 좋잖아. 아침에 눈 뜨면 보고 싶다가 좋지. 옆에 있다 그거나 별로야. 긴장감도 없고. 가족 말고 여자 할래 난. 간다. 5분만 더 있다가. 그 5분이 벌써 25분째거든요. 어우 진짜. 요즘 새로 생긴 취미인데 홍프로 차 받아버릴까? 오빠가 제일 나쁘거든? 나한테서 울생까지 뺏어가고? 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당분간 니네 스승님 안 만나면 안 되겠냐? 왜요? 야구해야지, 학교 수업해야지. 안 그래도 바쁜데 네가 끼면 내가 까일 것 같아서. 나 내일부터 그 여자랑 연애할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짜증나! 여기로면 어떡해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죠. 학교에 남자 있다고 소문도 좀 낼 겸. 교무실로 갈 걸 그랬나? 미쳤나 봐. 남의 직장에서. 혹시 전근 갈 생각 없어요? 여고나 여중으로. 연하 남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네. 쌤 애인이에요? 얼 쌤 능력자. 야 윤리 여신 연애한다. 남친 가지 잡사. 일어나 얼른. 딴 데로 가요. 이것들이 점심시간에 누가 교문 출입하래? 어? 얼른 안 뛰어들어가. 발 보인다 발. 쌤 남친 잘생겼어요. 곽대원 너? 넌 아주 솔직한 아이구나. 따라와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줘요. 내숭 좀 떨죠. 우리 연애 첫날인데. 아니 내가 기껏 짝사랑 속내고 이제 핑크빛 라이프 좀 꾸려보겠다는데 왜 이래요 나한테? 다시 짝사랑을 하라고요? 나한테는 안 했잖아요. 태산이한테만 하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나이 좀 있고 멀쩡하게 생긴 남자는 뭐 마음도 하얘처럼 넓을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요. 내가 고백하기 전에 했어야죠. 누구 좋으라고. 짝사랑 매뉴얼 1.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 내가 전화를 안 받거나 답장이 없을 경우 상처받고 전전긍긍한다. 3. 내 사무실이나 우리 집 근처에서 얼쩡거려본다. 혹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4. 만약 날 보게 되더라도 먼 발치에서 하염없이 지켜만 본다. 애틋하게. 5. 내가 딴 여자랑 이야기하면 질투의 눈이 멀어 차를 박을까 생각해본다. 6. 내 초중고 졸업사진을 반드시 입수해 지갑에 넣고 다닌다. 7. 가끔 예고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와 날 설레게 한다. 이상해요 일단은. 내가 못하겠다면요? 그럼 나랑 여행 갈래요? 5교시 수업 가야 되거든요? 어제 배아리랑은 얘기 잘했어요? 알아듣게 얘기했죠. 내 여자 앞에 얼쩡거리지 마라. 그 여자의 시간은 앞으로 내 거다. 김두진 씨!
엄마는 오빠가 전화 안 받는 거 왜 나한테 뭐래? 바쁜 게 아니라 피하는 거지. 엄마가 맨날 결혼 얘기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오빠랑 결혼하기 싫은가 보죠. 나 지금 출근했어. 바빠요. 끊어. 어서 오세요. 어서. 망고 바나나 하나, 망고 코코넛 하나 가져갈게. 네. 11,8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코넛 하나, 바나나 하나. 따스하게 봄의 향기로운 바람 내도 볼에 스치면 난 사랑했던 그대 얼굴이 떠오르죠. 길가에서 무슨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 필 때쯤에 기억도 편 내 감춰도 그대가 떠오르죠. My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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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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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la la la. 주문하신 망고 코코넛 하나 바나나 하나 나왔습니다. 왜 두 잔이에요? 하나는 강병국로 주려고? 수배사사님, 사무실에 의뢰인 기다리세요. 고마워. 이거.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두 잔 사셨어요? 한 잔은 너무 짧고 세 잔은 비겁하고 그래서 두 잔? 네? 맛있게 먹어. 저 기억하세요? 우리 구면인데. 미아리랑 있던. 여긴 어쩐 일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구면인 변호사가 없어서요. 앉아도 될까요? 여긴 연애 상담하는 곳이 아닌데. 연애 상담보단 훨씬 장래성 있는 상담인데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시간당 50이라 추천은 못하겠네. 제가 아빠가 한 분 있는데요. 보통 다 한 분 있지. 전 두 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친아빠란 사람은 제 존재를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고요. 당연히 호적도 같이 안 쓰겠죠? 근데 제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들이야 하고 친자확인이 되면 그 사람 재산이 나한테 상속되나요? 아님 그 사람이 죽어야 되나요? 뭔 생각하냐? 너 그때 니네 카페에서 메아리 찾아온 남자의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몇 번을 봤는데. 왜? 몇 번이나? 많이 가까워 보였어? 이건 또 무슨 장르의 질투신가? 메아리가 지금 그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뭐 그런 짜릿한 꿈과 모험의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넌 지금 속이 쓰린 거야? 왜 불똥이 일로 튀어? 뜨겁긴 한가 친구? 시끄러. 어하. 내가 뭘 또 시끄럽게 했는데. 난 항상 시끄럽지. 그래서 늘 닥쳐 혹은 시끄럽고라는 말을 사서 듣지. 시끄럽고. 야, 니네 가게는 스크린 달 생각 없냐? 지금 야구하는데. 우리 가게엔 물과 스크린은 셀프야. 원하면 네가 달아. 블루캣은 나 영입할 생각 없어? 뭘로? 야구공으로? 투수로. 네가 무슨 투수야. 던질 줄 아는 거라고는 유리컵밖에 없으면서. 갑자기 투수는 왜? 법대 난 놈이나 공대 난 놈이나 머리 돌아가는 속도 봐라. 왜 투수겠니? 심판이랑 마주 보잖아. 시끄러. 블랙러시안이나 말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혹시 야, 너 선도부 이정로? 이게 반갑다.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완전 그대로네. 그래, 넌 많이 변했나 보다. 고개 숙여, 뭐야.
어? 김도진 맞지? 네. 너 윤이고. 야, 니들 아직도 몰려다녀? 어. 아는 분이셔? 글쎄, 최선이 알지 않을까. 뭐하는 거야? 야, 뭐해? 아, 깜빡 졸았다. 어, 왜? 야, 인마, 임태순아! 어, 그래!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니들은 그대로다, 진짜! 나 많이 늙었지? 벌써 딸내미가 대학에 입학했다라. 아, 그렇구나. 우린 좀 바빠서 딴 데 약속이 있거든. 야, 가자. 늦겠다. 어딜? 누군데? 그래, 종석아! 야, 나종석! 진짜 반갑다! 아저씨들은 우리 아빠 어떻게 아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니들 결혼을 했냐? 이렇게 아니라 한잔하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완전 바가지. 비싸게 말한 거 맛없어. 딴 데 가. 오지마, 오지마. 여기 물도 완전 구려. 그래? 괜찮아 보이는데? 참, 너희들 우리 딸 못 봤지? 연애를 하긴 하나 보네. 어? 속옷들 꼬라지 보니 이게 아니다 싶지? 언제 어디서 어떤 남자를 만날 줄 알고. 이게 뭐니? 영, 아니야? 이런 취향 아닌 남자도 있지 않을까? 있긴 있겠지만 그런 남자들 안에 김도진은 없어. 옷이나 입어. 나가자. 어디? 도진 씨 그쪽 체형이래? 태산 씨 이쪽인데. 남자들은 진짜 그런 거 좋아해? 싫을 이유가 뭐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섹시는 벗은 상태가 아니라 벗기고 싶은 상태야. 야, 너 듣겠다. 너 들으라고, 너. 야옹에서 어음으로 바로 점프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골라주는 것 중에 골라. 바로 이런 거. 초대지? 초대?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와 단둘이 서짓의 우리 밤을 난 기다려왔어. 좀 더 어필하고 싶으면 이런 거.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날 알아요. 그대 뭘 원하는지 뭘 기다리는지. 그대여 이리 와요. 그럼 난 이거. 외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네가 원한다는 걸 난 알고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I run to you. Yeah baby, yeah baby.
오빠! 완전 보고 싶었어요. 시간 때문 아니잖아. 내 윤희 오빠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오빠! 윤희 오빠! 오빠 그냥 갈 거잖아. 이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나처럼 이렇게 어리고 이쁘고 돈 많은 집 외동딸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난 이대로 보는 오랜 오는 눈부시게 빛나는 little star 난 너 없이 lonely 6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린 말을 걸 수가 없구나. 널 사랑해. 윤희 오빠!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말 뭔데요? 나 완전 날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널 24살로 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국에서 경영 전공했다던데 졸업은 하고 온 거니? 중간에 그냥 가방도 만들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가방? 원래는 디자인 쪽 공부하려 그랬는데 너무 서둘러 가다 보니까 그냥. 근데 그런 거 왜 물어요? 이런 게 24살이랑 해야 하는 얘기거든. 인미알, 넌 꿈 없어? 네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나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잖아. 가방 만들고 싶어. 근데 그게 노력 없이 되는 일이야. 너랑 같은 꿈을 꾸는 네 또래 다른 친구들은 토익에 공모 전에 스펙사 취업하려고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사는데 넌 지금 뭐하고 있냐고. 연락하지 마. 좋아하지 마. 그런 소리 들을 줄 알고 온 건데. 그런 말 하는 오빠라도 한 번 더 보겠다고 온 건데. 누가 꿈 없대요? 나도 꿈 있어요. 그치만 난 오빠가 더 급하니까. 오빠를 더 오래 기다렸으니까. 디자이너는 내 꿈이고 오빠는 내 운명이니까. 운명이 비행하기도 하니까. 사랑 중요하지. 근데 넌 네 가치를 누군가의 애인 정도로만 매길 거야? 진짜 운명이라면 못 피해.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너한테만 집중해. 간다. 들어가지도 못했냐? 할 때라도 있으면 확 패버리기라도 하지. 손 머리빨이라 머리도 못 밀겠고. 미쳐버리겠네 아주. 토르벽은 슬러리 열공법으로 가나? CIP로 가도 문제 없는데. 양쪽으로 물 흐르는 땅이라 돈이 얼마가 들든 제일 안전한 걸로 가야 돼. 여기 회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오케이. 다음 주말에 현장 갔다 오자. 유속 체크도 새로 해보고.
왜 또? 여기 리조트 수로 물 흐름이랑 강의 물 흐름이랑 직각으로 만나서 물이 고일 수도 있어. 그럼 현재 방사형으로 배치된 여기 폰튠 시설을 물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재배치해야 돼. 현장을 가봐야 답이 나오지. 그래, 잘 다녀와. 아, 나 요즘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머리도 아프고, 아, 배도 아프고, 씨. 배가 왜 아파? 생리휴가 쓴 지 얼마나 됐다고. 야, 넌 2년 차 연애지만 난 이제 막 이틀 차야. 주말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여잔 3번까지는 기다려주지만 클라이언트는 3분도 안 기다려. 분당 현장 갔다가 세라네 집으로 시간 맞춰 갈게. 이따 봐. 근데 이 여자는 왜 반응이 없어? 스키장 슬로프 두 개로 나누라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 정해진 트레서 바꾸려니 막히는 데가 좀 많아요. 다음 주 초까지는 완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래. 네. 먼발치가 어느 정도예요? 7시 방향으로 2보 후퇴. 여기요? 딱 거기. 지금 나 많이 이상한 여자 같아요? 나한테 많이 반한 여자 같아요? 발뺌 못하겠네. 먼 발치에서 나 보니까 어때요? 멀리서 보니까 좀 멋있네요. 당연하죠. 신경 써서 서 있는 중이거든요. 올라와요.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숨 막히고. 수입차 매장이요. 이게 두 번째 시안입니다. 외관 전면 디자인이 이렇게 화려하면 매장이 전시된 자동차가 보이냐? 태산이 찾아요? 네?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랬지. 포인트가 건물 자체가 되면 어떡하나? 뭐 하고 있어요? 나 기다리는데. 뭘요? 말씀 나누세요.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장님 연애하시는 거 소문 다 났거든요. 아,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왜 안 해? 그 소문 내가 낸 건데. 소문이 나야 내가 퇴근을 좀 일찍 하지. 지들은 사내 연애하느라 비상계단에서 영화 한 번씩은 다 찍으면서 말이야. 저는 이만. 질투? 대체 사람이. 미쳤어 미쳤어 사무실에서. 퇴근 안 하세요? 어떻게? 비상계단으로 내려갈까요? 그치, 뾰족한 게 좋은 건가? 둥근 게 좋은 건가? 다 씻어놓은 게 좋은 거야. 밖에 음식 지겹지 않아? 씻고 지지고 볶고 치우는 게 더 지겹지. 샐러드는 여러 샐러드로 하자.
데치면 안 되는데? 응, 올 때 됐어.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달궈 일단. 오케이. 근데 저기 엄마가 한번 보자시는데 언제가 좋을까? 난 싫은데. 좀 앉아봐. 너 나랑 결혼할 마음 없냐? 왜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 너도 알다시피 나 장남이고 너 나랑 결혼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야? 난 임태사는 좋은데 결혼은 별로야. 너나 결혼을 했어도 두 번은 했을 나이야. 보통은 그렇지. 근데 난 싫어. 결혼하면 나 운동하는 건 어쩌고. 결혼해서도 할 수 있잖아. 왜 꼭 결혼하면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굴어? 그러다 애 생기면 프로골퍼 홍세랑 거기서 끝이야. 왜 세상이 안 끝날 거라고 거짓말해? 내가 25이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할지. 너란 여자 참 미치겠다. 오늘 파티는 취소됐다고 전해. 결혼이 왜 그렇게 싫은 건데? 싫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거야. 내가 도우면 되잖아. 태자 씨가 애 낳을래? 자기 장남이라며. 지금이야 결혼이지만 결혼하면 애 낳자고 조를 거 아니야. 정말 그 이유 하나야? 무슨 뜻이야? 그냥 덜 논 거 아니고? 그냥 다 핑계같이 들린다, 난.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거 아니냐고. 시작할 때 내가 분명 말한 걸로 하는데 우리 관계 결혼 전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처음부터 잠깐 놀다 헤어져야지 하고 시작한 연애였다는 거네. 그래, 보통 어떤 결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뿐이진 않지. 그래, 그럼 잠깐 놀다 헤어질 연애한 걸로 하자. 그러자.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나도 너 안 골랐겠지. 나갈게. 오늘 죽어라 마실 거니까 넉넉히 세팅해놔. 생각보다 인내심이 강한 여자였네. 뭐가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엄청 대단히 죽을 만큼 숨막히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럴 리가. 근데 지금 어디 가요? 집. 누구 집이요? 가고 싶은 집 있어요? 태산이 집으로 갈까요? 아, 진짜. 그럼 여행 갈래요? 아, 정말. 오늘 집주인이 혼밥 오픈식 한다는데 동거인은 몰랐어요. 별로면 여행 가든가. 아, 나. 음악 들어도 되죠? 내가 할게요. 우리 베티. 아직 그쪽 손길 낯설 거라. 베티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차가 안 막히네. 베티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려서 대답해 줄게요. 왜요? 베티가 늦잖아요. 나왔어. 뭐예요? 뻥친 거예요? 뻥이라기엔 정황이 너무 충분한데. 어디 갔지? 세나야! 요리가 중단된 타이밍이 뜬금없는 걸로 봐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굽기 직전 싸우고 나갔네요. 왜 싸웠지?
그게 일상인 커플이라. 일단 우리가 굶을 일은 없으니까 된 걸로. 전화해 볼게요. 둘이 뭐 사러 나갔을 수도 있잖아. 미안. 오늘 저녁은 취소하자. 내 말이 맞대도. 계란만 구우면 완성이네. 마저 구웁시다. 진짜 싸웠구나. 재킷 방에 두세요. 음식 냄새 배요. 고마워요. 고르라고 늘어놓은 거 아니었어요? 당장 나가요, 얼른! 사이즈 맞게 샀어요? 클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빨리 안 나가요. 난 코르셋, 가터벨트 이런 거 별로예요, 번거로워서. 어? 미쳤나 봐, 빨리 안 나가요? 근데 왜 갑자기 다섯 세트나 샀는데? 할 때 돼서 산 거거든요. 빨리 나가요, 얼른! 식탁이나 치워요. 그리고 앞으로 제 사생활 막 부글거리는 거 주의해주세요. 진짜 주의해줘요? 막 존중해주고? 그럼 되게 섭섭할 텐데. 경고하는데?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요. 그죠? 말만 하는 남자는 별로죠? 그럼 이제 행동으로 할까요? 난 3번이 제일 좋아요. 아까 본 브래지어 중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요? 5개던데. 아, 배고파. 이거 나 맞아요. 달걀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난 좋아하니까. 밥은 처음 같이 먹어보네요. 그러네. 근데 편식하시네요. 당근 왜 안 먹어요? 난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거기에 김도진 씨 과거 다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컴퓨터에 다 있죠. 매일 옮겨놓으니까. 김도진 씨의 은밀한 사생활 들었어요. 정말 내가 모르던 세상이더라고요. 야하고 재밌었어요? 이 남자랑 만나게 되면 되게 야하고 재밌겠다 싶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도 내가 모르게도 내 앞에서도 내 등 뒤에서도 날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이럴 거면서 태산이는 왜 좋아해가지고. 발사지 245 은주 씨는 잘 계시나 모르겠네. 어쭈. 되게 어려 보이던데. 몇 살이에요? 역시 진도가 빠르네. 과거 캐기, 질투하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세 개를 한 번에 하네, 여잔. 여자 많이 만난 게 자랑이에요? 굳이 망신일 것도 없죠. 그럼 어떡해요, 자꾸 따르는 걸. 몇 살이냐고요? 서희수 씨보단 어려요. 대학원생? 궁금할까봐. 성은요? 무슨 은지인데요? 섹시한 은지? 어, 진짜?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원래 여자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김이요. 아, 김은지 씨? 좀 흔하네, 이름이. 누구게? 그 여자는요? 아예 그간의 여자들 리스트 다 뽑아줘요? 됐어요, 가요. 어딜? 여행? 집에 가시라고요. 밥 다 먹었잖아요. 편식이나 하고 말이야. 잘 가요, 조심해서. 그럼 다음 계절까지 안녕히. 왜 삐졌지? 119 긴급. 끝까지 잘했지, 지가. 끝까지. 오빠, 왜 자꾸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가 오빠 잡아서 전화 연결시키래. 지금 통화해. 나 출장 갔다 그래.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칠레나 페루 브라질 뭐 그런 쪽으로. 아 왜? 아 좀. 결혼 닥달하니까 그렇지. 그 얘기 나올 줄 몰랐냐?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먼저 할까? 결혼? 이걸 확. 내가 너 24살에 아줌마 되라고 유학비 다 된 줄 알아? 나한테 전화 안 오게.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세라 언니가 어떤지 다 말할 거니까. 저게. 119 긴급. 뭔 일이야 또. 뭐라고? 제수 씨가 내일 사무실로 오겠대. 인감 도장 들고. 건물 임대 계약 기어이 만료하시겠대? 건물 말고 결혼을 만료하시겠대. 이혼 도장 찍으러 오시겠대. 최악은 아니네. 언제 통보 왔는데? 좀 전에. 이번에 심상치 않아. 그냥 1년에 두어 번 명절 인사처럼 하던 이혼할래요랑은 뉘앙스가 달라. 하루 이틀이야.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뉘앙스가 다르다잖아. 너 재수 씨랑 살고 싶긴 하냐? 그럼 내가 누구랑 살아? 아니 재수 씨를 사랑하느냐고 자식아. 하지. 난 그냥 여자들이랑 차 한잔 마시는 게 다야. 내가 걔네랑 잠을 자냐 오피스텔을 사주냐. 그건 그래. 뭐가 그건 그래. 너 그럼 저번 주에 우리랑 있다고 뻥치고 어디 갔었어? 있어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백혜주야? 무슨 일사후퇴 때 얘기를. 강 사장? 아니라고. 여자는 맞는데 데이트 아니고 바람 아니고 내연 불륜 그런 거 일체 아니야. 더 이상은 말 못해. 아 나 세라 문제만으로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일 있나? 물어볼걸. 혹시 김은지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아, 왜 하필 김은지야? 아, 나 곽은지 점검한 데서도 어떻게 해볼만 했을 텐데. 이게 뭔 짓이야? 일이나 하자. 여보세요? 김동엽 씨 보호자 되시나요? 또 그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병원요? 너 왜 이래? 어쩌다 이랬어? 사고 난 거야?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거야? 그건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네가 덜 다쳤구나. 어떻게 된 거야? 누구랑 싸웠어 또? 김동엽 환자 보호자 되세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많이 다쳤나요? 일단 치료는 다 했고요. 근데 치료비 정산 누가 하실지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분은 못 내시겠다고 하셔서요. 야! 배달하랬더니 사고를 치면 어떡해. 너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작살났던데. 어? 이거 순전히 네 부주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병원비 못 내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네 알바비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너 사고 나라고 등 떠밀었니? 등 떠밀었어? 너 일절 연락하지 마. 잠시 저 좀 보시죠. 나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내신 사장님이신가요? 뭐라는 거야 이 여자? 저 아이가 그쪽 분 가게에서 배달을 했나 보죠? 그런데요? 청소년 근로기준법 아시죠? 저희 학생이 만으로 18세 미만인 거 아셨나요? 야간 근로 시키시면서 본인에게 동의 구하셨나요? 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은 하셨고요. 학교 쉬는 휴일에 근무시간 7시간 미만으로 지키셨나요? 오토바이 보험은 드셨나요? 당신 뭐야? 뭔데 이렇게 아는 척이야? 제 보호자인데요. 이 학생 담임입니다. 방금 제 얘기 다 들으셨죠? 만약 동의 안 받으셨으면 벌금 되게 많이 무셔야 하는데요. 선생이세요?
병원비 내면 될 거 아니야. 병원비는 당연히 내셔야 하고요. 아무튼 경찰서에 신고는 할 겁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넌 부모님 연락처 돼. 아니 저기 저 지금 제 학생과 얘기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이래서 쌤을 좋아해요. 시끄럽고. 너 학원 간다며. 그래서 야자 빼준 거고. 부모님 연락처 돼. 연락처 대라고. 두 분 다 계신다고는 안 했는데요. 뭐 엄마는 중학교 때 집 나갔고 아버지는 어디서 술에 쩌들어 있겠죠. 그냥 하루만 보호자 해주시죠.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학생한테 뭐 바라는 선생님이 어딨어요. 난 바래. 난 우리 반 애들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성적이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았으면 좋겠고 유쾌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으면 좋겠고 불우한 환경 탓하며 게임이나 하며 청춘을 낭비하는 그런 비겁한 소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넌 그중에 뭐 해줄래? 나한테 생각해 볼게요. 약속했다. 잘래요. 졸려. 뭔 소리야 그게. 니들이 설득 안 해주면 그럼 누가 해.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각서 쓰고 다친 안 그러겠습니다 해주면 안 돼? 어? 니들 진짜 왜 이래? 나 진짜 그냥 이혼할까? 나 이혼하면 니네 사무실 다 빼야 돼. 그거 니들도 손해잖아. 엄마, 우리가 사무실 때문에 그동안 그랬냐? 막말로 사무실이야 빼면 그만이야. 그냥 월세 1, 200 더 내고 그냥 마음 편히 살면 그만이라고. 근데 매번 한 여자의 인생이 꺾이고 친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어. 그래서 그동안 네 편 든 거고. 사실 이제 넌 좀 변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뭘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나야. 니네 몰라? 내 손으로 네 이혼 서류 작성할 줄은 몰랐다. 물론 우리 조차고 너 알리바이 제공한 것도 있지만 오로지 그것뿐이었겠냐. 우린 진심으로 너랑 재수 씨 잘 살기 바랬어. 야, 니들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니들한테 서비스 준 게 얼만데? 진짜 나 이대로 이혼하라고?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솔직하게 말할까? 난 얘들 아니었음 진작 너랑 절교하고 손 뗐어. 우리가 나설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넌 이미.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너 이 자식 진짜. 지난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며칠이라도 재수 씨 속 안 썩인 적 있냐? 우린 네 친구니까 이해했다. 근데 이제 친구라서 이해 못하겠다. 화담이란 명령을 재수 씨 건물에서 사무실 빼기로 했다. 야! 진짜 니들! 다들 그만 가봐. 곧 재수 씨 오기로 한 시간이야. 유나, 나 박민숙 사랑해 여전히. 그건 변함없어. 앞으로 널 잃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박민수 잘 설득해주라. 어? 나 박민수가 없으면 못 살아. 나 같은 놈 누가 받아줘. 나 우리 마누라 못 떠난다고. 좀 도와달라고. 죽이던데, 어? 완전 알파치로 못 짜는 감정 연기였어. 에이, 확 그냥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야? 하다하다 이젠 별 아유 씨. 세계 평화도 이보단 지키기 쉽겠다. 우리 박민수 완전 소문 것 같지?
근데 너 아까 좀 진심 같더라. 진심이었으니까. 사기는 99%는 진심으로 치는 거야. 정보만 거짓인 거지. 잘 봤어. 연기가 꽤 감동적이더라. 별 한 개 반. 우리 재수 씨 정록이랑 살 그릇이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왜? 니들 어디 가? 재수씨 계십니까? 재수씨 그래 그래 들리냐 그게? 하루 앞에 있어도 안 들리겠다. 재수씨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예쁘게. 재수 씨 다른 연락 없어? 아유. 어떡하냐 이 일을. 넌 홍프로랑 왜 싸웠는데 또?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냐? 그냥 결혼을 해. 그러려다가 싸웠어. 내년에 아버지 칠순이신데 입시 때도 입사 때도 안 한 불효를 다 늘고 한다 내가. 그래 넌 좀 불효다. 당첨!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진 씨 뵈러 왔어요. 죄송해요. 같이 계신 것도 모르고. 아유, 들어오셨습니다. 예. 누구? 전 네 분 다 뵈러 왔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희 씨 아들입니다. 하이하이 나의 사랑 하이하이 이제부터
자요 얼른. 자면 간다니까. 내가 먼저 김도진 씨 싫어하기 전에 나 싫어하지 마. 얼마 전 알게 된 생부와 우리랑 뭐 연관성 있는 거야? 혹시 제 아빠세요? 무슨 약인 줄은 알고 먹니? 열심히 먹어야 애기 생기지. 뭐? 애기 생기는 약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먹은 건데? 태산 씨가 원하는 게 결혼이라면 헤어지자 우리. 이번엔 나 너한테 안 가. 다신 안 가. 나이가 어려. 과거가 없어.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서희수, 나랑 살자. 뭐라고요? 같이 살자.